59만 평 대지 위에 세워진 정조의 계획 도시 화성. 5.7km에 이르는 성벽 100m마다 각종 방어시설을 갖춘 화성은 군사용 성이면서도 아름다운 위용을 갖추고 있다. 놀라운 건 이 방대한 건축물이 28개월 만에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뭐 거중기, 농로, 유형거 등의 과학기계화와 철저한 임금 지불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이었던 10년이 아닌 2년 9개월 만에 단축돼서 화성축성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은 화성에서 과학과 건축이 결합해 놀라운 꽃을 피운다. 과학적인 설계공법과 새로운 기계들이 시도되면서 토목건축의 백미를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이런 도구가 없었다면 얼마나 큰 돈과 인력이 들었을지는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0년 계획을 2년 반으로 경이적인 공기 단축을 이뤄낸 실학의 거대한 실험장 수원 화성. 독특하고 아름다운 성곽 속엔 조선의 끝없는 과학 정신이 녹아있다. 1794년 정월에 시작한 축성이 마무리된 건 1796년 10월. 그 사이 화성에서는 전에 없던 건축 장비들이 대거 투입됐다. 18세기 중기까지 건축기구는 소가 끄는 대차와 인력으로 움직이는 썰매 등이 전부였다. 이때 30살의 다산 정약용은 정조가 내려준 서양의 기술 속에서 기기도서를 연구한다. 그 결과 일손은 줄이면서 노동력은 극대화시킨 새로운 건축 장비들이 속속 만들어지게 된다. 조선의 여건을 고려한 조선판 기중기인 거중기. 물레와 도르래를 이용해 만들어낸 농로 등이 그것이다. 수원 화성 박물관에서는 공기 단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거중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8개의 도르래로 물체 무게를 8분의 1로 줄여주는 거중기. 무거운 자재로 가득한 화성 건축 현장에선 백성의 수고를 더는 획기적인 장비였다. 돌 무게를 80kg로 잡았을 때 80kg의 8분의 1이면 10kg의 무게로 들 수가 있죠. 근데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5kg씩만 당겨주시면 돌이 들려지게 됩니다. 양손으로 들기도 버거운 돌. 무거워요? 네, 좀. 하지만 거중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돌을 들 수 있게 한다. 아까는 무거웠는데 지금은 가볍고 신기하고 대단해. 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발달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 둘, 하나. 다산의 거중기는 하나, 힘의 방향을 바꾸는 위쪽 고정 도르래 4개와 아래쪽 움직 도르래 4개, 물레 좌우의 양쪽 큰 도르래를 끈으로 연결한 구조로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게 구안됐다. 정학용께서는 자찬묘지명에 그 공사 비용에서 4만 양을 절약, 거중기 때문에 4만 양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화성 성역의교에 따르면 거중기를 이용해 12,000근의 돌을 30명의 장정이 들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약 24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는 얘기. 화성 공기단축의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다. 그전에 전통과학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복합도르래, 또 신비롭게 힘을 절약해서 돌을 올리는 원리, 서양과학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대화의 상징 또는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상징물로서 거중기가 높이 평가되어 왔던 거죠. 거중기의 최대 높이는 4.5m. 채석장의 크고 무거운 돌을 수레에 올려주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됐다. 조선시대 성곽 중 화성에만 있는 시설 공심돈. 벽돌로 쌓은 망루 위에 누각을 올려 군사들이 머물며 밖을 살필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무려 13m에 달한다. 이전 건축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쌓은 것일까? 화성 성역의궤를 살펴보면
거중기와 더불어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가 등장한다. 농로다. 높이 달린 도르래에 밧줄을 걸어 물건을 달고 물레로 밧줄을 감아 물건을 들어올리는 원리. 다사는 농로의 기본 원리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전혀 새로운 농로를 만들어냈다. 기존의 농로는 이런 프레임이나 주로 이제 간단한 이런 농로 도르래 지지 도구만 있었는데 다산의 농로는 이 간주라고 하는 현대 지브크레인에 해당되는 그런 크레인 축이죠. 이것을 두 한 세트를 부착을 한 거죠. 계속 높아진 건가요? 그렇죠. 이 높이를 높은 거죠. 사실은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현대 지브크레인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조선 최초의 크레인이 화성 건축과 함께 탄생한 것이다. 다산이 개발한 농로의 장대 길이는 35척.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약 11m로 아파트 3, 4층에 해당하는 높이다. 화성 건축엔 총 두 대의 농로가 사용되었는데 농로를 이용해 무거운 돌을 높이까지 들어올리면 갈고리로 이를 당겨 위치를 정한 후 돌을 내리는 방식으로 차곡차곡 성을 쌓아 올렸다. 돌을 전후 좌우로 옮기거나 대들보를 들어올리는 데 요긴했던 농로. 이로 인해 전에 없던 높은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때문에 1970년대 수원 화성 복원 사업 당시에도 크기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은 농로를 만들어 성을 쌓는 데 이용했다. 기계화 시공을 안 하고 인력으로 하려니까 인력으로 농로를 쓰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농로가 없었다면 그게 사람 힘으로 그걸 날랐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뭐 일부러 목도를 해가지고 날랐을 거고 목도를 해서 뭐 올렸을 거고 도래를 올렸을 건데 이 농로 때문에 그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자유자재로 쌓을 수 있었던 그런 효력이 있죠. 조선의 과학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 장비를 탄생시키며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완성되어간 수원 화성. 정조에게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 화성은 효심의 상징이자 왕도 정치 실현을 위한 초석이었다. 때문에 정조는 당시 최고의 실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과 명재상 최재공을 투입시켰다. 화성 성역의교의 기록을 살펴보면 국가의 거대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조선의 장인들이 화성으로 몰려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신 지역뿐 아니라 한 장인이 며칠간 공사에 투입돼 일했는지도 기록돼 있다. 날짜에 따라 노임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국가 사업에 참여해도 노임을 받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정책을 뒷받침했던 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과학이었다.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여러 과학 원리와 수많은 실험, 현장의 실용성 등이 결합해야 한다. 청년 실학자 다산이 그것을 해낸 것이다. 특히나 그 농로라든가 유형거들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그 거중기를 이용하게 됐을 때 바로 기술자들의 다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생각과 행위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거든요. 그런 혁신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든 것이 화성이고 그 화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됐던 것이었죠. 백성을 한낱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부국강성의 꿈을 꾸는 데서 탄생한 건축과학기술. 이 마음이 모여 조선건축성곽의 백미, 수원화성으로 꽃피운 것이다.